로 해서요. 신선하고 맛있는 블루베리를 쉽게 접할 수 있대요. 블루베리는 새콤 달콤한 맛이 있는데 바로 따서 먹으니까 더 싱싱하고 아주 맛있어요. 맛도 맛있지만 그 효능도 놀랍다는데요.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피를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무기질과 식이섬유를 그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어우, 보약 맞네요. 보약이 따로 없어요. 보약도 안 치고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먹어도 되고요. 이거 보시면 요거는 일종의 코팅제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많을수록 보관도 오래되고 맛도 좋고. 오, 하얀 게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. 더 달고 맛있다고 하네요. 신선함과 당도로 무장한 블루베리. 먹고 싶은데. 블루베리로 맛있는 요리해 드세요. 블루베리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. 블루베리로 시원한 물김치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블루베리로 물김치요? 블루베리 김치. 김치니까 이제 뭐 배추와 무가 빠질 수 없겠죠.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 뒤에 소금에 20분 정도 절여줍니다. 소금에 절여지는 동안 다른 재료들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.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. 바로 블루베리로 즙을 낼 건데요. 면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즙을 짜주세요. 그리고 절인 배추와 무는 한번 씻어서 그릇에 담아주시고 준비한 재료들도 함께 넣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를 넣고 짜낸 즙까지 더해주면 블루베리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. 여기 하나 더 있어요. 집에 소면 다들 있으시죠? 그럼요. 블루베리 물김치에 소면만 넣으면 시원한 냉국수 완성입니다. 아, 빛깔이 좋아요. 블루베리로 만드는 요리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. 아까 만든 물김치랑 아주 풍짝이 잘 맞아요. 어, 그래요? 두 번째 요리는 블루베리 인절미입니다. 찹쌀가루에 블루베리 즙과 소금 그리고 꿀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. 반죽을 만든 뒤에는 이렇게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2분씩 두 번 돌려줍니다. 가열된 반죽을 살짝 식혀준 뒤에요. 먹기 좋은 크기로 모양을 잡아서 콩가루에 묻혀주면 완성인데요. 블루베리 인절미 맛있을까요? 맛있죠? 블루베리가 들어가서 새콤한 맛이 나는 게 색다른 맛이 나요. 블루베리와 고소한 콩가루의 조합, 블루베리 인절미까지 완성됐습니다.